이거? 173. 173. 아, 이거 안 밀린 줄 알고 생긴 거안 찾다가 오케이. 보기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각각의 뜻을 우리말로 생각한 다음에 합쳐졌을 때의 뜻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일단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The meal was excellent가 뭐야? The meal was excellent. 그 식사는 끝내줬었다 말이죠. 그렇죠? 그 식사는 끝내줬었다. 더하기 you cooked it 뭐예요? You cooked it. 그렇죠. 네가 그것을 요리했다 말이죠. 그럼 이두 문장을 합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나 요리하는 거. 네가 요리했던 그 식사는 이 말이죠. 그 식사는 어땠었다? 끝내줬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장문화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해보느냐? 각각의 문장을 한글로 쓴 다음에 합치는 짓을 왜 해야 하느냐? 두 문장인데 두 문장 중에 관계사절이 어느 것을 관계사절로 할 것이, 다시 말해 형용사절을 어느 문장으로 할 것인가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앞 문장이 형용사절입니까? 뒷 문장이 형용사절입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렇죠. 뒷 문장이 어떤 시가 되었죠? 얘가 얘를 꾸미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이게 관계사로 합치는 첫 단계였습니다. 두 문장 중에 문장 두, 자, 관계사를 사용해서 관계사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뭡니까? 뭐를 뭐할수 있다? 문장 두 개를 몇 개로 만들 수 있다? 한 개로 만들 수 있는데,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무슨 시 덩어리 된다? 어떤 시 형용사절이 된다는 게 관계사의 특징이죠. 그럼 얘가 첫 번째 형용사절이 될걸 선택했어. 그 다음 2단계가 뭐였습니까? 해서 오픈 했고.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반복된 것 찾기죠. 반복된 것 찾기. 뭐랑 뭐가 반복됐습니까? 그렇죠. The meal과 it이 생략됐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관계사로 그렇죠. 얘를 관계사로 변환하는 거죠. 관계사로 변환하는 거죠. 얘를 그럼 뭐로, 뭐나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which 또는 that. 그렇죠. which로 합시다. 그렇죠.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얘를, 그렇죠,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 이 위치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입니까? 그렇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냐? which you cooked가 만들어졌죠. 그럼 which you cooked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선행사, 여기서 선행사 뭐? The meal 뒤로 넣으면 완성된 문장 뭐? The meal which you cooked was excellen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완성된 문장은 뭐예요? 뭐 관계사 표시하고 which you 자, 그러면 여기에 위치 말고 될수 있는 것들 모두 다 한번 살펴보면요. 위치 이외에 될수 있는 건 뭐? that, 또, 그렇죠. 생략까지 가능하죠. The meal you cooked was delicious까지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답은 몇 번이 답입니까? 5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5번을 답으로. 네? 몇 번이 답입니까? 그렇죠. 1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그럼 각각 틀린 이유를 얘기해 볼까요? 2번은 왜 틀렸습니까? 그냥 우리는 it이 있어요 안 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좀비가 있죠. 그렇죠? 여기 분명히 뭐가 돼서 사라졌는데, which가 되어서 사라졌는 놈이 또 나타났어요. 죽었던 놈이 또 살아났죠.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선행사 더 밀인데 후를 썼죠. 그렇죠? 4번은 왜안 됩니까?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 필요 없는 관계대명사였었죠. 그렇죠? 5번은 왜 틀렸습니까?
좀비가 또 있죠. 그쵸? 좀비 나타나면 내가 샷건으로 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의 핵심은, 자, 시험 문제는 일부러 무슨격 관계대명사를 쓰게 만들었다.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게 만들었죠.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사라진 목적어가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문제죠. 됐습니까? 시의원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3번 문제. 자, 미투신 대세 쓰임, 미투시 부분의 쓰임이 보기, 대과 같은 것을 골라 있어요. 전부 다 대세 미출 거 같네. 그래서 I don't like people that are never on time. I don't like the people that are never on time. 일단 무슨 뜻이고 뭐 하는 뜻인지 살펴보면 되는 거죠. 누구 나안 좋아하는 데죠. 그렇죠. 뭘안 좋아한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렇죠. 절대 제 시간에 오지 않는 사람들, 절대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는 뜻입니까? 관계사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얘랑 같이는 생략할 수 있죠. I don't like people never on time.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어쨌든 얘는 관계사 대. 그러니까 지금 관계사. 일단 여기서 관계사 대를 찾으란 말이야. 근데 관계사 대시 만약에 여러 개 있다면 무슨격 관계대명사. 그것까지 만약에 자, 이 문제 13번 유형과 같은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일단은 얘는 관계대명사인 것과 관계대명사가 아닌 데서 고르라는 문제죠. 그쵸? 대세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난 데. 그래서 또는 저것.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 배운 데시 뭐든가요? 그쵸. 겉 만든. I know that he is kind. 그쵸. 겉 만드는 데시죠. 자, 이거 정식 명칭은 무슨 절을 이끄는? 그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대시 뭔가요?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쵸? 맞습니까? So that 구문의 대시 있죠? 세 번째 배운 that. 그쵸? It was so hot that we couldn't, 이런 거.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이 that 뭐라고 해석하는 that? 그렇죠.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that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배운 게 지금 배우고 있는 뭐? 관계사 대시죠. 관계대명사 대. 그쵸? 남아있는 데들 몇 가지 보면, 뭐, 동격의 대시라든지, 동격의 대.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의 대시라든지,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의 대. 붙어있는 so that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so that도 있고, 붙어있는 so that. 뭐, 이런 것도 몇 가지 남아있는데요. 여기도 천천히 하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배웠네요. 그쵸? Okay, it's very nice of you to say that. 뭔 소리야, 일단? 이런 예를 보고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너로서는 이거죠. It's very nice. 어떻다? 매우 착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그렇죠, 네가 저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착한 일이야. 정말 착하구나. 정말 착하구나. It's very nice. 너는 of you.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다니. 그럼 1, 2, 3, 4 중에 뭡니까, 이거? 그렇죠. 1번이죠. 맞습니까? Cheer up. It's not that hard. 뭐 하래요? 힘내라. It's not that hard. 그렇죠. 이 that은 뭐,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없지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까지는. 오케이. 무슨 뜻이다? It's not very hard,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부사로서 어찌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힘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 It's not very hot. It's not so hot. So not very not that. 알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딱 들어왔어. Hey, teacher, please turn on the air conditioner. Please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뭐하래요? 에어컨 좀 켜달래죠. 내가 그럼 뭐라 그랬어? It's not that hot. 이랬죠. It's not that hot. 뭔 소리야? 덥지 않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사는 아니죠.
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It's not that bad. It's not that hot. It's not that cold. 그 다음에 Who is that person over there? 이겼네요. Who is that person over there? 일단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Over there. 그렇죠. 저자 저죠. 저자 저기 있는 저 사람 누구냐고 하고 있죠. 그러면 1, 2, 3, 4 중에 몇 번의 대시예요? 그렇죠. 1번의 손가락질 대시죠. 저 사람. That person. Over there 있는 that person 누구냐고 묻고 있죠. Jim was wearing a hat that was too big for him. 그래서 짐이 뭐하고 있는 중이래요? 착용하고 있는 중이라네요. 무엇을? 모자는 모자인데 어떤 모자? 그렇죠. 그에게는 너무 컸던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맞지 않는 크기가 너무 큰 모자를 쓰고 있었다. 뭐한 뜻이에요? 관계사 되시죠. 그렇죠. 모자라는 선행사, 그렇죠. 선행사를 꾸며주는, 근데 무슨 격이에요? 관계사는 맞는데. 딱 봐도 주격이죠, 그쵸? 그쵸? 주격, 관계사죠. 그니까, 그럼 일단 4번이 답일 것 같아요. 아니, 5번까지 확인하면 되겠죠? I think that Korean students have a warm heart. 나는 뭐 한대요? 생각 안 되죠. 뭐를 생각한대요? 한국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더라. 그쵸? 2번이네요. 건너 안 되는 대시죠? 그쵸?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죠? 그래, 답은 당연히. 자, 13번 문제는 앞으로 3, 4년 동안 맨날 보게 될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뭐 하는 대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사 좀 배우게 되었을 때 슬슬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는 대신 종류가 바뀌고. 앞으로도 몇 개가 더 나왔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잘했네. 그렇습니까? 자. 요새 재영이가 문법 많이 들었어. 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이번에는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나요, 전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몽땅 다 해야 되죠? 아시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뭔가를 넣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라는 무슨 능력이라고 하냐면 그걸 보고 이거라 해요. 단문 해석 능력. 짧은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blank가 빈칸이 있고 he says is not important.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중요하지가 않다, 이거겠죠? 그가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여기 뭘 넣어야지 그가 말하는 것이 되죠? 그렇죠. What he says is not important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선생님 헷갈립니다. 얘도 못 만들고 얘도 건 만드는데요. 뭐가 다른가요? 자, what he says는 요렇게만 남죠. what이 사라지면. 그렇죠? 바로 위에 마침 있길래. 자, that을 볼까요? 요렇게 that이 없으면 요렇게 사라지죠. 그렇죠? Korean students have a warm heart. 자, Korean students have warm heart 하고 he says는 뭐가 차이가 있나요? 맞습니까? 한국 학생들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이죠. 자기 혼자 독립해서 쓰일 수 있죠. 하지만 he says, 그렇죠. 주어 동사 있는데 뭐가 없어요? say에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뭔가가 없죠. 맞습니까? Okay. say는 무슨 동사인데? 타동사인데 타동사에 뭐가? 목적어가 여기 what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hat과 what이 뭐가 차이 나는지 알겠습니까? 네. 바로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요. 몇 문장을 더 살펴보면 점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what he says is not important죠. 오케이, 그 다음 2번 This is blank I wanted to know 이러고 있네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게 바로 뭐다? 내가 알고 싶어 했었던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알기를 원했었던,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알고 싶어 했던 것이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This is what I wanted to know.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자, 내가 알고 싶어 했었다죠.
내가 알고 싶어 했었다 앞에 what을 갖다 놓으니까 내가 알고 싶어 했던 것. 자, know 알다고 타동사죠. say 말하다고 타동사죠. know의 목적 어디가 있어? what 속에 있죠. say의 목적 어디가 있어? what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ino is the dog, Bob will help the blind man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는지부터 봅시다. Tino가 뭐랍니까? 그렇죠, 그 개래죠. Tino가 바로 그 개야. 개는 개인데 뭐 할 개래요? 도와줄 개래죠. 그렇죠, 누구를 도와줄 개래요? 그 맹인이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blind man을 뭐 하게 될? 도와주게 될 개입니다. Tino는 맹인 안내개인 모양이죠. Tino가 blind man을, 앞이 보이지 않는 남자를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that 또는 뭐? 그렇죠. that 또는 which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that이나 which가 들어가죠. 자, 여기는 왜 that이나 which입니까? 도둑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선행사가 있죠. 그렇죠. 걔는 걔인데 뭐 할 게? 도와줄 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뭐 is beautiful is not always good 이러고 있습니다. 뭐뭐 is beautiful is not always good. 오케이.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러고 있죠. 아름다운 게 꼭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아름답다가 보이죠. 그렇죠. 아름답다를 아름다운 것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뭐 넣으면 될까? 그렇죠. What is beautiful? 아름다운 것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It is not always good. It is not important. This is it. 그것은 안 중요해. 이게 바로 그거야. 그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됐습니까? Show me what you bought네요. Show me what you bought. 뭐 나한테 보여달라네요. 뭐를 보여달랍니까? 네가 샀던 것.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거 좀 보여달란 말이죠. 그렇죠? 자, 14번 문제에선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첫 번째 이유, 무슨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문 해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얘들 가지고 빈칸에 뭔가를 넣어서 무슨 말을 만들고 싶으냐. 그가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어, 그가 말한단데. 그가 말하는 것. 어, what이구나. 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What it says is not important 할 때 w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The thing which he says. 그렇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This is the thing which I wanted to know. 이게 바로 그거야. This is the 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말하는 그거, the thing which he say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은 아까도 안만 길어봤자 다 뭐로 바꿨더라? 그렇죠. 관계대명사 what만 외톨이죠. 왜 관계대명사 what만 외톨입니까? 다른 관계사는 전부 다 무슨 절인데? 형용사절인데 관계대명사 what만 무슨 절이야? 그렇죠. 명사절이죠. 관계되면서 완만 명사절이죠. It is not important 하고 이제 말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14번 문제는 관계되면서 what이 들어가는 문장을 한번 연습해 봤고요. 특히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단문 해석 능력이 많이 필요한데 잘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14번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뭐 하나씩 다 배우셨죠? 오케이. 그게 중요해요. 너무 어렵다는 걸 배웠습니까? 칼질학이네요. 14번 대표적인. 그렇죠? 오케이. 누구는? 무엇을? 내가 말한 것을. 오케이. 내가 언제 말한 것을? 내가 과거에 말한 것을. 언제 뭐 했니? 과거에 들었니. 그렇죠? 그럼 너는 과거에 들었니로 시작하겠죠? 너는 과거에 들었니? Did you hear? Did you hear? Did you hear? Did you hear? 다 됐네요. 그렇죠? 네가 내가 말했던 것. What I said, 여기 있죠. 그쵸, what I said하고 같은 말. Which I said. 그쵸, the thing which I said. The thing that I said. 그쵸, 여기 what이나 who가 아닌 which이나 that이었으면 얘들도 다 배웠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한. Did you hear it이죠? 안만 길어봤자 관계대명사 what만큼은 명사절이다. Did you hear it? 그거 들었니? What I said? 내가 말했던 것을. 자, 이 that하고 was도
여러분들 헷갈린다면 정리를 꼭 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I said that. I said that you should do your homework. 목적어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얘는 완벽, 이렇게 되면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가 못하죠. I said만 가지고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that이 아니고, what을 사용해야 된다. 점. 그 다음 계속해서, that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네, 이번에는.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능력은 일단 계속 이어지는 뭐 단문 해석 능력이죠. 그쵸? 그 다음은 단문 해석 능력과 들어갈 수 있는 말들 모두 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I want a robot, but can do the dishes. 내가 뭐 한답니까? 원하죠? 뭘 원합니까? 로봇을 원하죠. 로봇은 로봇인데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저도 원하는데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모두 얘기하면 1번 일단 로봇이니까 뭐? 위치. 그 다음에 눈치 볼 필요 없이 뭐? 네. that. 생략은 불가죠. 그렇죠. 위치와 that. that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문제 풀이 할 때. 그 다음에 유나 is a girl. 뭐 has a beautiful mind. 뭐, 단문해서 유나가 뭐랍니까? 그 여자아이래네요.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어떤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죠. 뭘 갖고 있대요? 그렇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 the girl이니까 뭐? who 또는 that. 생략할 수 없죠. 생략 불가. 주격이죠. 계속해서. 이게 아래 위에 계속해서 can, do, has 주격 관계되면 어쨌든 that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오케이. 트렌디가 뭐예요? 트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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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을 따르는 하면 되겠네요. 유행을 따르는. 요즘 핫한 이 뜻입니다. 요즘 핫한, 요즘 인기가 있는, 트렌디한. 그러면 the shirt 뭐뭐뭐 you are wearing today is very trendy. 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셔츠죠. 셔츠는 셔츠인데 어떤 셔츠? 그렇죠. 네가 오늘 입고 있는 셔츠는 어떻다? 매우 트렌디하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입는 셔츠더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첫 번째 the shirt니까 일단은 뭐? which 또는 that. 생략은 가능할 수 있죠. 생략까지도 할 수 있다. The shirt you are wearing today is very trendy 까지도 가능하다. 어쨌든 that 넣을 수 있죠. 그 다음 this is the worst hotel I've ever stayed in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능력 단문에서 이게 뭐래요? 그렇죠. 최악의 호텔이래죠. 호텔은 호텔인데 내가 지금껏 뭐 했던, 그렇죠, 내가 지금껏 머물러 봤던 최악의, 내가 여러 군데 호텔에 묵어봤는데 이 호텔이 최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 the worst 호텔이니까 뭐? that. 다른 건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선행사가 최상급의 꾸임을 받고 있으니까 특별하니까 대시죠. 그럼 생략할 수 있는지 봐야 되겠죠. 생략할 수? 생략 가능하죠. 그렇죠. This is the worst hotel I've ever stayed in. 현재 완료의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다? 그렇죠. 경험적인 법이고. 내가 have ever stayed in 해봤던 최악의 호텔이다. 얘는 that만 가능하거나 생략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friend, mom and father works for the post office 하고 있네요. 일단 첫 번째 능력 단문 해석이네요. 나에겐 친구가 있답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이죠. 어디서? 우체국에서. 그렇죠. 나에게는 아버지께서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포스트 오피스입니다. 폴리스 오피스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친구가 있다. 아버지 직업이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친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민규야 여긴 뭐가 들어가야 되지? Who? Who? Who야? Who's야? 뭐 뭐야? Whom이다. Who's다.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그거 아니면 요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럼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문장 뭐? I have a friend. 더하기 뭐예요? His or her
father works for the post office.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 당연히 whose죠. 그렇죠? 왜 반복된 게 a friend하고 his, her가 반복됐죠? 그런데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whose 말고 쓸 수 있는 건 뭐? 없고, 아, 됐을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없어요. 당연히 생략할 수도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답은 5번이죠. 오케이. 그 다음 17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딱 지어진 것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능력은 단문 해석 능력과 그 다음에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칠 줄 아는 능력이죠. 맞습니까? 자, I've it. 자, 첫 번째 능력, 단문에서. 단문에서. 두 번째, 바르게 고치기. 1번, I've it the country where I met her. 하고 있습니다. 단문에서, 누가 뭐 했대요? 내가 방문했죠, 그 나라를. 나라는 나라인데, 내가 뭐 했던? 내가 그녀를 만났던. 그렇죠. 나는 내가 그녀를 만났던 그 나라를 방문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where가 올바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here가 올바릅니까? 왜 올바릅니까? 그렇죠. 바로 이거죠. 선행사. 이 문장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해본 거예요? 이 문장. 그렇죠. 두 문장 해봤죠. 그러니까 첫 문장 뭐? I visited the country. 더하기 I met her, 그렇죠, in the country.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얘 선행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사를 쓰는 것이 온당하죠. 됐습니까? 시끄럽고요. 그 다음, tell me the reason why you left me. 하고 있습니다. Tell me the reason why you left me. 첫 번째 단문 해석 능력. 나한테 뭘 해달래요? 그렇죠. 이유를 말해달래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 그렇죠. 니가, you가 left me 했던 이유를 좀 말해달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why의 쓰임이겠죠? 그렇죠. why를 쓰는 게 합당합니까? 네. 왜 합당합니까? Tell me the reason. 더하기 그렇지. You left me for the reason. 넌 나를 떠났다. 그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그렇죠. 선행사인 the reason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You left me the reason이 아니죠. You left me 그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렇죠. For which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 그니까 nobody knows the way how the palace was built.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일단 다 같이 그 누구도 모른대죠. 그래서 뭘 모른대요? 방법을 모른대죠.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방법? 그렇죠. 수동태라고 불리는 거죠. 그렇죠. B plus PP. 됐습니까? 그 궁전이 지어졌던 방법을 어떤 식으로 그 궁전이 건설되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얘죠? 맞습니까? 그렇죠. 맞을 리가 없죠. 그렇죠. 뭐가 없으니까 the way how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오케이. 두 문장 보게 보면 nobody knows the way 더하기 the palace was built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in the way, what the way, in the way. 그래서 굳이 관계사를 쓰고 싶다면 how가 아니고 뭐, 그렇죠? in which 또는 여기다 that을 쓰고 끝에다 in을 쓰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렸네요. X 표시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for the season when every creature prepares for winter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creature가 뭐예요? creature. 동물 이런 걸 얘기하죠. 생명체, 동물. 프리페어는 준비하다. 준비하다. 그렇지.
그러면 단문 1, 단문에서 Fall is the season when every creature prepares for winter. 뭐가 뭐래요? 가을은 계절이래죠. 그렇죠. 계절은 계절인데 누가 뭐 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예죠. 그렇죠. 예를 사용하는 게 합당합니까? 안 됩니까? 맞습니까? 왜? 4 is the season. 더하기 every creature prepares for winter in the season. 그렇죠. 그 계절에 in the season.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렇죠. in which 또는 뭐 that every creature prepares for winter in로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를 쓰는 것이 온당하죠. 합당하죠. 가을은 모든 생명체가 겨울을 prepares 하는 시즌이다. 그다음 do you remember the place when we saw Sally 하고 있네요. 너는 뭐 하니? 무엇을? 그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했던? Sally를 보았던. 그렇죠. 우리가 Sally를 봤던 그 장소 기억하니? 뭐 문제가 너무 쉽네요. 그렇죠. when이 아니라 뭘 써야 됩니까? where입니까? which입니까?를 따져봐야 되는데 where겠죠? 왜? Do you remember the place, doggy? We saw Sally at the place. 그 장소에서 at the place. 그래서 얘는 뭐로 w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where를 써야 되겠죠. 아, 오케이.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그럼 뭐 she하고 이네요. 그럼 재생김질의 시간. 어. 생겼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다음에 뭔가가 좀 이상하다. 그럼 찾았다가 열어야 되나? 칭찬해줘야 되는 건가요? 예, 잘했습니다. 한 장에 세 장의 문제 좀 많긴 하다. 더 줄여보도록 하세요. 아이, 근데. 잠깐만요.
다음 계속해서 18번 소소영으로 갑니다.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배열하세요. 관계대명사가 없는데 추가하세요. 뭐 셀린 항상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대요. 칼질하기죠? 누구는? 어찌? 무엇을? 뭐한다? 물어본다. 한다라는 얘기가 물어본다라는 얘기죠. 물어본다. 그럼 셀린은 항상 물어본다죠. 그쵸? 셀린은 항상 물어본다가 일단 제일 중요한 토막이죠. 그럼 셀린은 항상 물어봅니다. 그쵸? 셀리 always asks. 그쵸? always 빈도 부사 위치 일반 동사 앞이죠. 셀리 always asks. 그러면 셀리 always asks 는 썼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무엇? 질문들이죠. 질문들. 질문들은 질문들인데 어떤 대답하기 어려운. 됐습니까? 그러면 셀리 always asks questions죠. questions. questions는 questions인데 어떤 그렇죠. which are difficult to answer. Okay, which 대신에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당연히 되죠. Sell your last questions that are difficult to answer. Okay, 자, that 잘 몰라요. 네. 자, tha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that은 선행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만능 관계사입니다. 뭐에만 못 들어가냐? 뭐 들어갈 자리하고 what 들어갈 자리와 그 다음에 whose 들어갈 자리 빼곤 다 들어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that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that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네. the only, the very, the same 3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가 뭐 저기에서 달리고 있는 개랑 남자를 보세요 이런 거 할 때도 그렇죠. 산에 뛰고 있는 게 런하고 있는 게 사람하고 개하고 같이 뛰고 있죠. 그럴 땐 that 밖에 못 쓰죠. who도 못 쓰고 which 못 쓰죠. who를 쓰면 개가 섭섭해하고 which를 쓰면 사람이 섭섭해하니까 that 쓰는 거죠. 그럴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the first 이런 거 있죠. 그래서 the best 최상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이런 거 올 때 그 다음에 nothing, something, anything 등이 선행사일 때 that을 쓴다. 됐습니까? 네. 또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Sally always asks questions that are difficult to answer. 그래서 생략할 수 없는데 얘 한꺼번에 날릴 수 있죠. Sally always asks questions difficult to answer. 투부정사의 명형부 형이다. 부죠. 부.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대답하기 어려운. 됐습니까? 어떤 시를 꾸며줘야 되니까 무슨 시? 어찌 시죠. 부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부사적 용법 중에 뭐 수식? 뭐 수식? 형용사 수식. 믿기 힘든 hard to trust, hard to believe 이런 거 한 적 있죠. 그쵸? 달릴 준비된 ready to run, ready 어떤 준비된 hard 어떤 힘든 difficult 어떤 힘든 hard to believe, ready to run, difficult to answer 전부 다 부사적용법이고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적용법입니다. 투부정사 여전히 중요하죠. 이번 계속해서 투부정사 부사적용법이 제일 많은데요. 뭐뭐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게 있었죠. 그렇죠. I am happy to meet you.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적용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결과적용법이 있었죠. She grew up to be 90가 뭐예요? He grew up to be 90. He grew up to be 90. 그는 뭐 해서 뭐 했다? 어른이 되어서 90세가 되었다. 부사적용법 중에 무슨 적용법? 결과적이었죠, 이런 거. 됐습니까? 조부정서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괄호로 표시해라. 우리 맨날 하던 짓이네요, 이거.
그래서 우리 프로토콜대로 진행하면 되죠? The fish is still alive. I caught it yesterday.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프로토콜은 뭐 하기입니까? 해석하기. 그렇죠. 각 문장 해석하기죠. 그렇죠? 그럼 The fish is still alive.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아직도 살아있다. I caught it yesterday. 내가 됐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프로토콜은 뭐예요? 그렇죠. 합치기죠. 우리말로. 어떻게 합칠래? 네? 일단 합쳐야지 우리말로. 나는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하신다고? 아. 그렇게 합칠래? 아니, 잠시만요. 잘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상한. 동의하십니까? 내가 어제 잡았던 물고기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이게 저 방금 해본 게 문장이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어느 문장이 형용사가 될 건지 정한 거죠? 이 문장이 꾸미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과정은 뭡니까? 두 개 반복된 거 찾기죠. 네. 그렇죠. 반복된 거 뭡니까? fish랑 the fish랑 it이죠. 그렇죠. 누구를 바꿔줘야 됩니까? 앞에 겁니까? 네. 뒤에 겁니까? 그렇죠. 얘를 뭐로 바꿔줄래요? which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로 보내서 그 다음 어떻게 할래요? 선행사 뒤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뭐? The fish which I caught yesterday is still alive. 아, the fish, 그 물고기,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누가 뭐 했던, which I caught yesterday 했던. 내가 어제 잡았던 그 물고기, the fish which I caught yesterday is still alive. 관계사가 이와 같이 주어 부분을 꾸며주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려워한다 했었죠. 위치에 대해서 뭐 that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있죠. The fish I caught yesterday is still alive. 내가 어제 잡았던 물고기는 아직도 살아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갈로로 표시하라 그랬네요. 얘를 이렇게 갈로로 꼭 표시해놔야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2번 프로토콜대로 진행해 봅시다. 어제 뭐? 그렇죠. 이곳이 그 장소다. 더하기 내가 처음으로 그렇죠. 내가 여기 처음으로 나비를 봤어. I saw. 나 봤어. 뭐를? A butterfly. 어떻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어디서? Here. 여기서.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프로토콜 이것이 내가 먼저 처음. 네, 여기에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란 말은 왜 넣으면 안 됩니까? 여기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 어색하죠. 네. 이곳은 내가 처음으로 나비를 보았던 장소이다. 이거죠? 예. 오케이. 그러면 프로토콜대로 진행해 봅시다. 오케이. 앞문장이 꾸미러 갔습니까? 뒷문장이 꾸미러 갔습니까? 뒷문장이 꾸미러 갔죠? 내가 꾸미러 갈 거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반복된 거찾기. 뭐? The place하고 here. 반복됐죠? 그쵸? 그럼 here를 뭐로 바꿀래? 그렇죠. where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where를 일로 놓고 합쳐진 문장 this is the place where I saw a butterfly for the first time. 그래서 얘를 또 쓰면 안 되죠. 좀비죠.
얘는 where가 돼서 사라졌습니다. This is a place where I saw a butterfly for the first time. 그 다음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The place죠. 그렇죠. where가 아니고. 그래서 this is, 예? where는 생략해 할 수도 있는데요. 웬만해서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과급, 그렇죠. 과급적이란 말을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좋아. 아주 디테일한데 강하시네요. This is where I saw a butterfly for the first time. Here를 쓰진 않았지? Here를 쓰고. 다음. 계속해서 다음 관로 안에 우리말을 참고해 대화의 빈칸에 얼마나 많았어라. Was your mother born in this town? 이 뭔 소리야? 오케이. 영어스럽게 하면 누가 뭐 했니? 너희 어머니께서 태어나셨니? 어디에서? In this town에서. 이 동네에서 태어나셨냐 이 말이죠. 이거 수동태죠. 그렇죠? 얘 어디서부터 날라왔어요? Bear, bear, born 이죠. Bear, born, born. Bear 무슨 뜻이에요? 고음 이르지 마시고요. 나타죠. 나왔다죠. 이거 지루하게 하다도 되고 이거 그쵸? 이거 지루하게 하다도 되잖아. 이거 boring 알잖아. bored도 알잖아. 지루하게 하다도 되고 나왔다도 되죠. 이거 이거는 그럼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태어난 수동태죠. 이거 수동태. 누구 어머니 이런 사람이. 자, 그래서 이곳이 그 마을이라 이 말이죠. 이곳이 그 마을이다. 그쵸. This is the 마을이야 했으니까 town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뭐 place 한다고 해서 틀리진 않겠습니다. This is the place. This is town은 town인데 누가 뭐 했던 where my mother was born. This is the town where my mother was born. 당연히 안 되죠. In this town 쓰면 안 되는 이유. 여기 있잖아요, 저 town. 됐습니까? 좀비입니다, 그거. 아까 here라고, here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야. 맞아. 자, 민규, 왜 in this town 안 쓰면 안 되는지 알겠습니까? 예. 여기 윗 문제에서 히어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복된 거 또 쓰는 좀비입니다. 그 좀비. 21번 알맞은 관계사를 쓰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엔 약간 긴 뭐 단문까지 단문 아니지만 그렇다고 장문도 아닙니다. 뭐 하여튼 해석 능력이죠. 해석 능력과 그 해석에 맞는 문법적 장치인 여기서는 관계사를 쓰라는 거. 뭐, do you know the dogs keep warm? 이러고 있습니다. 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넌 알고 있냐, 일단. 진짜. 넌 알고 있냐, 뭘 알고 있니? 개들이 체온을 유지하는, 그렇죠. 방법을 알고 있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keep warm. 따뜻함을 유지하다니까. 개들이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냐, 뭐, 이유를 알고 있냐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아니면 뭐 체온을 유지하는 때를 알고 있니일 수도 있고 체온을 유지하는 장소를 알고 있니일 수도 있어. 다 오픈되어. 근데 뒤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뒤를 보면 여기에 방법이라는 거에 방법이라고 해석되는 게 자 그러니까 여긴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든지 아직 올 수 있어요. 뒷부분 보겠습니다. Their clothes are the hair, but they wear all the time. 그래서 그들의 뭐는? 그들의 뭐는? 옷은 뭐다? 털이래요. 옷은 털이래요. 털은 털인데 어떤 그들이 항상 착용하는 그렇죠. 그들의 개도 옷이 있는데 그렇죠. 진짜 사람처럼 셔츠나 바지를 입는 게 아니고 뭐를 착용한다? 털을 털이죠. 털 가죽이죠. 털 가죽 머리카락이 아니고요. 그들이 입는 옷은 사람처럼 옷이 아니고 뭐다? 털이다. 털은 털인데 그들이 항상 뭐하는? They wear all the time.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이건 뭐 크게 지금 바로 넣을 수 있죠. 이건 앞뒤 문장 살펴볼 필요가 없죠. 이 문장만 갖고도 요것만 갖고도 여기에 들어갈 말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여기 들어가서 뭐 위치 또는 that 또 뭐 생략도 가능. 근데 망겼습니까? 위치 또는 that 또는 생략 가능. 됐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풀이 하고 있죠. 답 맞추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nter is the time more dogs grow more hair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뭐는 뭐래요? 겨울이 그때래죠. 그래서 때는 때인데 누가 뭐하는? 개들이 더 많은 털을 자라게 하는. 그렇죠? 개들이 털을 더 많이 자라게 하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 문장만 갖고도 여기서는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것만 갖고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 when. 왜 when입니까? Dogs grow more hair in the time. 그쵸? at the time.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in?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when이죠. 그 다음에 in summer their hair thins out. 그쵸? 그래서 언제? 여름철에 그들의 머리카락이 얇아져서 떨어져 나간다. 털갈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thin. thin. 얇은도 되지만 동사로서 뭐하다? 가늘어져서 빠져나간다. 됐습니까? 가늘어지고 떨어져 나간다. 빠진단 말이죠. 아, 그들. their hair thins out. when it is very warm. 매우 더울 때. dogs stick their tongues out. stick이 뭐야? 막대기. 아, 그럼 걔들은 막대기 그들의 혀 out. stick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알고 있는 뜻 뭐? 막대기. 두 번째 여기 나온 뜻 뭐? 내밀다. 됐습니까? 혀를 내민단 말이죠. The stick their tongues out. 개들은 그들의 혀를 밖으로 내밉니다. 이외에도 stick 뭐하다? 뭐 스틱 뜻이 많습니다. 뭐 붙이다. 붙이다. 그래서 스티커가 뭐야? 스티커. 여기다 ER 붙이면 스티커가 되는 거죠. 붙이다. 됐습니다. Stick their tongues out. 저 뜻이 좀 많고요. 생각보다 좀 어려운 어휘입니다. 뭐 간단해 보이지만. They'll stick their tongues out. 왜 그렇게 합니까? 걔는 땀샘이 없죠. 그렇죠. 땀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액체를 기체로 땀을 나는 이유는 액체가 기체로 바꾸면서 무슨 열? 체온. 배웠을 텐데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무슨 열? 액체가 기체되는 현상을 보고 뭐라 그래? 기화라 그러죠. 기화열, 기화열 흡수 방출. 흡수 주변은 시원해지죠. 맞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혀밖에 없잖아. 얘들이 액체가 발산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줌을 싸면서 하진 않겠죠. 맞습니까? 혀에 있는 침을 이렇게 증발시키면서 기화시키면서 혀라도 시원해지는 거죠. 참 안 됐습니다. 걔들은 여름에 죽을 맛일 거예요, 진짜. 땀도 못 흘리는 거. 그래서 바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땀 못 흘리면 그거는 엄청난 그 사람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걔는 뭐 어느 정도 버티지만. Then 그렇게 하면이네요. 그렇게 하면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혀를 밖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cool air comes into their mouth. 뭐가 뭐한다? 시원한 공기가 그들의 입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This is 뭐뭐뭐 get cool. 이게 바로 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뭐다? 방법이다죠. 누가 뭐하는 개들이 어떤 상태가 되는 시원해지는 방법이다. 여기도 이 문장만 갖고도 되네요. 지금까지 읽어봤기 때문에 D는 바로 되죠.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How죠. 그러면 A는 인재 됩니다. A는 인재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너는 개들이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니? 여기 키보험은 따뜻하게 지내다인데요. 따뜻하게 지내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여러분들 좀 중학생 고등으로 올라가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뭐 체온 유지하려면 추울 때는 뭐 입어야 돼? 옷 입어야 되고.
그래서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은 선풍기로 못 버티죠. 요즘 여름은. 그렇죠? 겨울에 어떻게 하냐? They close out their hair. They close out their hair, which they wear all the time. 맞습니까? Winter is the time when dogs grow more hair. 털이 더 많이 자라는 때다. 여름에는 their hair thins out, 털이 빠져나가고, they very want to stick out, their tongues out, then cool air comes into their mouth. This is how dogs get cold. 자, 그 다음, 이런 문제 나오면, 얘부터 보는 거 아니라 그랬죠? A, B, C. A, B, C. B 어디 갔어? C 어디 갔어? C가 없네? B에, A와 B에 올바른 거. 뭐, which냐, that냐, who냐, whose냐, 이거네요. 그 다음에, 밑줄친 두 문장. Marie Curie was a woman. She had a great passion for science.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 다 찾아봤죠? 모르는 거, 이런 것도. 그쵸? 문장 쓰기. 그래서, Have you heard of the Nobel Prize? It is for the people. More make the world better. Since 1901, many scientists, writers, and world leaders have received it. 이에 대한 얘기 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면 되겠죠? 얘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10. Who was the first woman? Won it. Marie Curie was a woman. She had a great passion. 패션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겠죠? 패션 쇼다. 뭐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in 1903, she became the first female Nobel Prize winner. She won the Nobel Prize for physics. 그쵸? Later, she received a second Nobel Prize for chemistry in 1911. Okay. 그래서 패션이 뭐예요? 패션. 잠시만요. 패스랑. 열정이 뭐냐고? 아니, 아이, 열정이란. Physics가 뭐예요? Physics. 케미스트리죠. 케미, 케미스트리가 아니고 케미스트리가 뭐예요?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Have you heard 무슨 시제죠? Have you heard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Have you heard? 넌 들어본 경험 있니?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에 대해서 Have you heard of? 들어본 적이 있냐? 들어본 경험이 있냐? It is for the people. 들어갈 말은 뭐? Who make this world better? 왜 저 후가 될 수밖에 없죠. It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서 the Nobel Prize is for the people who make this world better. 그러니까 노벨상이 뭐래요? 노벨상이 있대네요. 누구를 위해 있대요? 사람들을 위해 있대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뭐한 사람들? 그렇죠.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 누가 있다? 노벨상이 있다. 그렇습니까? 노벨상이 is for the people who make this world. 자, 왜 makes가 아니고 make인지 봐야 되죠. 주격일 때는. 왜 makes가 아니고 make입니까? 떡하니 뭐가 있어? people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이런 거 주의해야 되죠. make인지 makes인지. 오케이. 그렇다면 who 무슨 격입니까? 주격이죠. 생략할 수 없고 바꿔 쓸수 있는 건 민규 뭐? 당연히 되시죠 뭐. 그래서 whom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주격이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되죠.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꾸나 되시죠. Who make this world better? That make this world better. People이니까. Which 됩니까? 아니요. 알겠습니까? Who나 which가 되면 that도 돼요. 됐습니까? 단,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have received에 대한 얘기. Since 1901, many scientific writers in the world have received it. Have received 무슨 시제죠? 현재 완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 완료. 결과? 결과. 결과. 경험. 당연히 계속적이죠. 왜 계속적입니까? 이건 죽었다 깨도 계속적이죠. 왜? 이거 안 보입니까? 1901년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말이죠. 19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은 과학자와 작가와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이 계속 받았대죠. 무엇을? 더 노벨 프라이즈를. 그러니까 언제 이후로 계속했다.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우롱에 대한 대답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노벨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노벨상은 저 어떤 사람들 받는 사람들 주로 과학자나 작가나 저 세계 지도자들 저 트럼프가 요새 또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래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상인데 then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는 냄새가 나죠. 이런 접속 부사 then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앞에 나왔던 것과 좀 다른 얘기하겠다.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이죠. 그렇다면 Who was the first woman? 민규 여기 뭐? 위치. 당연히 되시죠. 네. 그렇죠? 왜 위치는 안 됩니까? 아. 일단은 woman이죠, woman. 그렇죠? 그러면 woman만 봤을 때는 뭐 또는 뭔데? Who 또는 that인데 네. Who 됩니까? 아니요. 왜?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at만 되겠죠. 그렇다면 최초의 여자는 누군지 묻고 있죠. 최초의 여자는 누구였니? 여자는 여잔데 뭐 했던? 그 상을 받았던 이 노벨 프라이즈 대신 왔죠. Who was the first woman that won the Nobel Prize?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rie Curie was a woman. Marie Curie는 뭐였다? 여자였다. 이거 하나는 합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이거대로 해보면 되겠네요. 두 문장 쓰는 거죠. 해석을. Marie Curie was a woman. She had a great passion for science. 그래서 퀴리 부인은 여기 She had a great passion for science. 그녀는 뭐에 대한 무엇을 great passion을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죠. 누가 합치면 뭐가 탄생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반복된 것 woman, she 얘가 꾸미러 들어가죠? 얘를 뭐로 바꾸고? Who 또는 that 바꿔서 합쳐진 문장 Marie Curie was a woman who had a great passion for science. 됐나요? Marie Curie was a woman who had a great passion for science. 오케이, 그래서 in 1903, 1903년도에 자 여기는 BK 무슨 시제예요? 왜 과거 시제인가요? 응? 어? 왜 당연히 과거죠? 왜 has become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왜 has become 이런 거 못 써요, 여기는? 왜 못 써요? 여기 has become 쓰면 안 되는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In 1903, she has become the first female Nobel Prize winner. 이거 왜 안 돼?
더 first 때문에 안 된다. In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고? 1903년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렇죠. 웰에 대한 대답이자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가 못 오고 당연히 뭐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고 했었죠. 얘랑 비교하는 겁니다. 이 문장하고 Since 1903 many scientists, writers and writers have received 됐습니까? 1901년부터 지금까지죠, 이건. 근데 이건 뭐야? 1903년도에 그녀는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 언제 노벨 수상자가 됐다? 1903년에. 언제? 1903년에. 그럼 되었다란 표현은 얘 때문에 단순 과거가 돼야지. has become 못 쓰는 거 알죠? 그러니까 She won the Nobel Prize for Physics. 자, 1903년도에 받았을 때는 또 노벨상을 뭐로 받았대요? For physics.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단 말이죠. 됐습니까? Later, 나중에 she received the second Nobel Prize. 그녀는 두 번째 노벨상을 받았는데 뭐로 받았대요? For chemistry. 화학으로 받았대요. 노벨 화학상도 받았대죠. 언제? In 1911. 마찬가지 여기에 received 단순 과거죠. 왜? 이거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쭉 풀어봤고요. 그러면 저 되새김의 시간 19번 마리큐리 was a woman who had a great passion for science 했잖아. 19번 뒤로 안 붙였어요. 넌 이거 20번 아예 적지도 않았어. 진짜. 근데 왜 19번 왜 틀렸어 문제입니다. 네, 19번 틀렸어요. 그치. 히어를 적어. 히어를 적어버렸다. 좀비를 못 때려잡았다. 예. 또 20번은 왜? 20번인데. 좀비 적었어. 좀비를 또 못 때. 좀비 졸라 못 잡네. 또 너는 안 적었어. 아예 안 적었다. 한번 뭐지? 대충 안 됐다. 뭐 21번은 왜? Y 썼어. 둘 다 Y. A A D Y 썼어.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건가? 네, 그것도 있어요. 또 21번에 한 개 있어. 몇 개 있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맞죠. 그냥 막히는 맥히는 적었어? 에라 뭐했다 내 맘대로 적으랬다. 근데 왜는 맞췄어요 진짜. 왜는 맞췄어. 왜? 왜는 거에 집중해. 그쵸? 네. 자, 틀린 거 거들떠 볼 필요가 없죠? 네. 오케이. 그 다음 밑에신 부분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래요. 아, 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도 똑같죠? 그쵸? 뭐? 첫 번째 필요한 능력은 뭐? 그렇죠. 단문 해석 능력이죠. 끊어 읽기를 통한 단문 해석 능력이고 그 다음에 올바로 쓰였는가 틀렸다면 바르게 고쳐주기. Emily employed a man who looked very diligent. 오케이. employee가 뭐하다죠? employee 이제 employee 정도는 알아야죠. 고용하다죠. 고용하다. 뭐 diligent는 많이 나왔으니까 알죠? 그렇죠? 그렇죠. 부지런한. 그럼 Emily employed a man who looked very diligent. 누가 뭐 했대? Emily가 employed 했대죠? 그렇죠. 무엇을 employed 했대요? 남자를 했죠. 남자는 남자인데 뭐 했던 남자래요? 부지런해 보이는. 그렇죠. 매우 부지런해 보였던 그 남자를 고용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이 맞는지 보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네. 그렇죠. 틀릴 수가 없죠. 생략할 수? 있어요. 없죠.
looked가 있잖아요. 바꿨을 수 있는 건 that.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we saw a car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첫 번째 우리가 뭐 했대요? 봤대죠. 뭘 봤대요? 차를 봤대죠. 차는 차인데 어떤 차? 창문이. 그렇죠. 창문이 모두 깨져 있었던 차를 보았다. 됐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까? 네. 그러면 올바르게 고치면? 그렇죠. 위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막 저 신나게 위치라 그러시네요. 왜 후스 써야 됩니까? We saw a car 더하기 its windows were all broken. 그것의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its죠. its its 네? 조유 관계대명 써야죠. 그것의 창문들이죠. 그것의 창문들. 그 차의 창문들. Windows of the car were all broken이죠. 호수 대신 쓸 수 있는 건 사물이기 때문에 모두 된다. 대신 안 된다고. 소유격은. 소유격은 안 된다고. 주격이나 목적격. 뭐? 위치. We saw a car of which windows were all broken. 왜 of which도 된다고? 카가 사물이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ose밖에 안 되고요. 사람은 his나 her, their, my, your 이런 거로밖에 못 바꾸기 때문에 소유격의 대명사가 있죠. 3번 Do you know the woman whom Jack likes? Do you know the woman whom Jack likes? Okay. 첫 번째 너는? 아니 누구를? 그 여자를. 여자는 여자인데 누가 뭐하는? 제이 좋아하는. 그렇죠. 너는 제이 좋아하는 그 여자 알고 있니?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맞나요? 틀렸나요? 맞아. 맞다. 그렇다면 whom 대신 쓸 수 있는 거? whom 대신 쓸 수 있는 거? 민규 저요? 네. 네. 또. 어? whom, who, 아, whom, who, that 생략 가능하죠. Do you know the woman who Jack likes? Do you know the woman Jack likes? Do you know the woman that Jack likes? 됐습니까? 네. Look at the puppy who I like very much. Okay. 첫 번째 프로토콜 뭐 해라요? 강아지 보내줘.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누가 뭐하는? 그래서 내가 엄청 좋아하는 강아지 좀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맞았냐 틀렸냐 재영아? 틀렸어. 틀렸어? 왜? 호 말고 위치 또는 대 또는 생략 가능하죠. 그렇죠? Look at the puppy that I like very much. Look at the puppy I like very much. 됐습니까? Okay, 다음. I bought the same bicycle that Tom bought yesterday. 내가 샀대네요. 뭘 샀대요? 같은 자전거죠.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누가 뭐 했던 자전거? 그렇죠. Tom이 어제 샀던 자전거랑 똑같은 자전거를 샀어. 그러면 that 맞나요? 네. Okay,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위치하고 생략. 위치하고 생략. 그렇죠. 위치는 쓸 수가 없죠. 하지만 생략은 할 수 있겠죠. I bought the same bicycle Tom bought yesterday. 네? 왜 썼어요? The same. The same. The only. The very. 또 소개해야 되나요? 아, 또 해줄게. 얼마든지. 토할라 그러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삼각 하나 삼각. 재미없다. 핵 재미없다. 때리고 싶다, 내 자신을. 그치? 최상급 소수,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여기서 이거나, 무슨 무슨 thing, nothing, something, anything, all, 이런 것들 때, 주로 대세 씁니다.
에? 만두야. 이렇게 왜 이렇게 늘 시발 망했다 그냥 이거 언제 나와요? 주말에 제형이 너무 좋아. 아니 너무 잘할 수 있어. 있어. 일단 니네 학 니네 반에 있는 애들보다 니들이 제일 잘하잖아. 아, 관계상 일반이요. 애는 반쳐가요. 어? 반쳐가요. 반쳐가. 왜 수업 고등학교 와서 뭐 하려고? 야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에 어떻게 그러냐? 뭐 그래 피곤하다면서 막 수업 끝나면 이제 쉬는 시간 때 막 뛰어나면서 아, 몰라 고등학교 때는 니네 반은 어때? 헐 와 한 번씩 큰일인데. 아니 이게 안 그래도 지방 학교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놔둬갖고 되겠나? 선생님들. 선생님들 직무육인데. 뭐 집에 부모님께서 한 50억 정도 있으신가봐요. 자네들은? 저 한 번도. 저는 단적 없습니다. 단적은 없고 그냥 모든 과제하면 안 할 뿐. 모든 과제. 특별히 낸 건 없는데. 아 그래? 네. 억울하다. 네가 스스로 가길래 난 또. 자.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6, 7, 8, 9, 10 마찬가지 프로토콜입니다. 그니까 해석 능력이죠. 단문 해석 능력과 적절한 녀석 고르기입니다. 이번 I will tell you the thing 뭐뭐뭐 heard from 수미. 내가 뭐 할 거래요? 내가 너한테 그걸 말해줄 거래죠. 그렇죠? A에게 B를 말해주다니까 뭐 tell A, B에서 tell 썼네요. 난 너한테 그거 말해줄 거. 그거는 그건데 누가 뭐 했던 거? 내가 수미로부터 들었던 것.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것은 뭐? 그렇죠. 하지만 the thing which를 합쳐서 what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I tell you what I heard 이런 식으로 내가 들었던 것 말해줄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please tell me the time 뭐뭐 train will arrive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발 나한테 시간을 말해달라네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그렇죠. 기차가 도착하게 될 시간을 좀 말해줘. 그럼 please tell me the time when the train will arrive. 자, 이 문장에 대해서 내가 뭐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will에 대한 얘기, will arrive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ell me the reason why prices go up and down. 나한테 이유를 말해달라네요.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한 이유? 가격이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가는 이유를 좀 말해. 가격은 왜 올라가고 왜 내려갑니까? 판매자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 우와!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결정된다? 이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높아져. 그렇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얘기입니까? 비싸죠. 그렇죠. 사람들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도 나도 터닝 맥카드를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터닝 맥카드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가격이 원상 복귀되거나 더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수요가 떨어지거나 찾는 사람이 없어지거나 또는 공급이 많아지면 되겠죠. 그렇죠. 막 어디 가도 막 터닝 맥카드 막 뭐 다 있다. 마트에 가도 있고. 그렇죠. 저기 뭐야 뭐. 뭐 문방구 가도 당연히 있고 편의점 가도 있고 그렇죠? 식당에 가도 팔고 그렇죠? 왜 안 돼? 식당에서 고기 먹다가 갑자기 막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사보세요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떨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다음 Can I talk to the girl? 뭐뭐뭐 is sitting over there. 내가 그 여자애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네요.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 Who is sitting over there? 저기에 앉아 있는 여자애라. 얘는 주격이니까 생략 못하는데 요렇게는 생략할 수 있고. 얘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 동명사. 앉아 있는 것이야. 앉아 있는이야. 앉아 있는. 그 말은 얘가 뭐다란 얘기입니까? 현재 분사란 얘기죠. 분사도 충분히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다. Can I talk to the girl sitting over there? 이거 중요하게 따로 배우기도 합니다. 한과로 이게 차고 나와. 알겠습니까? 분사의 명사 수식이면서 나옵니다. 한과를 통째로 이거 가지고 배워. 됐습니까? 거리 앉아 있는 거야. 앉음을 당하는 거야.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래서 현재 분사 쓴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뭐 내가 저기에서 두드려 맞고 있는 여자애랑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때리다가 뭐야? Hit something machine. Hit. 그럼 맞는이 뭐야? 맞는. 이거 쓰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Can I talk to the girl? Hit over there. Hitting 하면 안 되겠죠? Hitting 쓰면 뭐 하고 있는 여자아이야? 때리고 있는 여자아이. 맞습니다. Sam gave. Sam이 줬답니다. 누구한테? 소라한테. 뭘 줬대요? 귀여운 강아지죠.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어떤 which was black and white. 주격 관계 대명사나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랬죠? was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was를 쓰는 첫 번째 이유? 선행사가 단수니까. 그럼 is가 아는 이유? 과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is를 써도 돼. fact라면. 됐습니까? 줬던 거는 과거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봤더니 black and white. 어떤 얼룩이죠, 얼룩이. 그래서 쌤은 소라에게 어떤 귀여운 게 줬다? 얼룩인 귀여운 개를 주었다. 전방이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7번 다시 얘기할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욕을 하고 그래? 신난다고. 노래 같이. 10 at a time when I will arrive at the station. I will call her when I will arrive at the station.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틀렸죠? 그래요? 예. I will tell the time when I will arrive at the station. I will call her when I will arrive at the station. 하나 더 쓰자 문장. 아니 뭐 말이 될 수도 있지. 왜 말이 될 수도 있느냐. 일단 단문 해석부터 진행해 볼까요? 우리 늘 하는. 일단 이 중에 틀린 문장을 찾아란대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이. 네. 아 미안. 그렇죠. 자, I tell you the time when I will arrive at the station. I will call her when I will arrive at the station. Can you tell me when I will arrive at the station?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이거. 왜? 이거는요. 선행사가 없어요.
자, 여기에는 일단 여러분들 지금까지 when에 대해서 배운 세 가지를 다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배운 when은 언제죠? 그쵸? 언제란 뜻으로 쓰인다는 질문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 배웁니까? 누가 뭐 할 때 접속사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배운 관계 부사 when. 그러니까 총 when이 세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보자. 자, I will tell you the time when I will arrive at the station. 일단 단문에서 내가 너한테 말할 거래죠. 네. 뭘 말할 거래요? 그 시간. 그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누가 뭐 할 시간은? 네. 내가 역에 도착할 시간. 그렇죠. 난 너에게 내가 역에 도착하게 될 시간을 말해줄 거다. 이러고 있죠. 그렇다면 이 when은 방금 전에 배운 뭐? 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예. 아, 참 미안. 관계 부사죠. 그 다음 계속해서 I'm a corner when I arrive at the station 은 뭔 소리? 단문에서 내가 뭐 할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전화할 거래죠. 뭔 뜻이야? 그렇죠. 내가 역에 도착할 때 그녀한테 전화할 겁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 하는 애니야? 뭐뭐? 할 때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틀렸죠. 이 문장이 틀렸죠. 오케이. 왜 틀렸습니까? 혹시 아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50%. 잠시만요. 이거 뭐였지?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지. 조건의 부사절. 그렇지.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은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도 절대로 미래 시제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en will you call her겠죠? When will you call her? 맞습니까? 너 그녀에게 언제 전화할 거니?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해? 내가 그녀에게 또 역에 도착하게 됐을 때 전화할 거라.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 자, when에 대한 대답에, 그래서 내가 when 뒤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돼요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맞잖아. when 뒤에 will이 들어가도 맞아. 왜? 관계 부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 그렇죠. 얘는 어떤 시 역할을 하고 있잖아. 어떤 때 역에 도착하게 될 예. 언제가 아니란 말이야. 언제가 아니고. 얘는 어떤 시라고. 얘랑 합쳐서 what에 대한 대답은 되는 거야. What will you tell me? What will you tell me? 너 나한테 뭐 말해줄 건데? What will you tell me? I will tell you the time. 때를 알려줄 거야. 됐습니까? 얘는 왜에 대한 대답인 거야. 자, 그럼 얘는 왜 맞습니까? 일단 단문에서 Can you tell me when I will arrive at the station?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렇죠? 네. 이게 내가 이제 기차 타고 가면서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야? 영무원한테 하는 질문도 가능하잖아. 영무원한테 말 영무원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좀 말해줄 수 있겠나요? 내가 언제 역에 도착할지 말해줄 수 있겠나요? 이 왜는 뭐예요, 이거? 이거 의문사고. 이거 뭐야 이거? 이 학기 시험 범위에서 말은 뭐? 관점입니다. 예, 내가 영문원한테 어떻게 물어도 돼? 저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제가 여기 언제 도착할지를 이렇게 물어도 되고, 저 여기 언제 도착해요? 라고 물어봐도 되잖아. 얘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언제? 네. When? 내가 도착할까요? Will I arrive at the station? 이게 직접 의문문이고 when will I arrive과 when I will arrive 되는 거 보고 무슨 의문문? 간접. 얘는 의문사잖아. 뭔가 의문사는 통째로 그렇죠? 줄여서 언제 도착할지 언제 도착할지 무엇을 먹을지 그렇지. 언제 도착할지 When to arrive 이런 것도 외웠죠. 쭉쭉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지죠. Can you tell me when to arrive at the station? 뭐 플러스 to do 의문사 플러스 to do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 명사 조용법.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은 등장은 됐습니다. 지금 재형, 지금 뭐 민규 표정이에요. 그런 문제 나오고 틀려야 되겠다.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틀렸고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문법 문제는 많이 안 나옵니다. 예? 네? 예, 어디서? 뭐 나중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 중학 중3 되면 이제 고등학교 대비 수업 시작할 거예요. 그때 모의고사 풀어볼 겁니다.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치는 시험들. 아니 들어가서 한 달 뒤에 치는 시험. 그때 뭐 보면서 뭐 고등학교 때 뭐 할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오면 틀려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표정에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였습니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래? 자, 그렇게 해서 비교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 파트 다음에 뭐야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어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시작한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뭐가 시작된다? 내가 이걸 이렇게 끌어다가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아이고 좋아하네. 난리네 빨리 하다. 자, 그래서 3과 수업 자료 여러 가지들 받으셨죠? 책상 위에 있는 거 봤죠? 뭐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숙제죠? 예. 그렇죠? 이거 숙제죠. 이렇게 생긴 건 숙제죠. 이것도 똑같이 생겼고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모르는 거 찾아야 되죠. notify가 뭔 뜻인지 모르면 찾아야 돼요. suggestion이 뭔지 찾아야, 되, 찾아야 되겠고. 혹시 decision이 뭔지 모르면 찾아야 되고요. permission이 뭔지 모르면 찾아야 되고. regular가 뭔지. 있습니까? 영양풀이고요. 얘들은 여 밑에다가 자기가 모르는 걸 찾아서 밑줄 긋고 뜻을 찾아내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옆에 단어를 써야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죠. 답은 여기다 쓰시고요. 여기 모르는 거 있으면 있습니까? I will be punished가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됐습니까? 찾아보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모르는 단어 찾으시고요. 빈칸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 써있죠. 다 써있는 대신 뭐 해야 돼요? 반접기죠. 반접기죠. 그렇죠. 반접고 반접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저 everyone has worries.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고 똑똑하네. 아,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먼저 3과 본문. 3과 제목이 뭐래요? Everybody has worries. 라고 있죠. 나, 뭐, 여기, 얘에 대한 얘기 좀 하겠죠. 그쵸? 그쵸? 뭐, 뭔 얘기 할지 다 알죠. 오케이. 피노키오, April 1st, Monday. 예? 네? 아, 예.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쉬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몇 분이야, 지금? 6시 57분? Okay, read. Everybody has worries. 죠. Okay, 모든 사람들에겐 worry가 있다, 걱정거리가 있다, 골칫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Okay, 걱정 없는 사람은 없다. 네. Okay, 그래서, Pinocchio, April 1st, Monday. 자, 이것만 보고도 글의 종류를 알 수가 있죠. 좀 이따가 글의 종류 얘기해 주시고요. 영어로 무엇인지도 얘기해 주시고. Last month, I had an argument. 그렇죠. argue,
argument죠. I had an argument with my classmate gingerbread man. I got really mad at him. So I 그렇죠. So I made up a story and posted. 어, made인데 post야? Posted. Posted it on the web. 그래서 I wrote Gingerbread Man cried in class when we watched a sad movie. Okay, 계속. The story spread very quickly, and all the other classmates made fun of him for the next few weeks. Then, okay, so. Suddenly, my nose started growing. Now, I have to stay far back from the computer because of my long nose. It is longer than my arms. What should I do? Okay. 예, 피노키오 이렇게 쓴대요. 이거 스펠링 시험 쓸데없이 되더라고요. 진짜요? 예, 예, 얘기했고요. Last month, I had an argument. Had an argument가 뭐죠? 말다툼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 한 단어 had an argument를 한 단어로 바꿨을 수 있겠죠.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With my classmate gingerbread man.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언제 뭐 했다. 누구랑 누구랑 언제 뭐 했다. Gingerbread man이랑 피노키오랑 저번 달에 말다툼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피노키오랑 gingerbread man이랑 last month에 had an argument 말다툼 했습니다. 그럼 대략 언제쯤 말다툼 한 거죠? 한 달 전. 한 달 전 며칠? 3월 1일. 3월 1일 정도쯤이겠죠. 맞습니까? 3월이 뭐였더라 영어로? 3월. 메로미네, 메로. 아예. 아, 메인. 말치, 말치. 메인은 5월. 메인은 5월이잖아. 말치, 에이프럴, 그 다음? 메이죠. 그 다음? 준. 준라이, 오거스트. 됐습니까? 알아두시고요. 달 이름 모르면.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3월 달에 싸웠다. 4월 달에 싸웠다. 모르게 맞는 말이야? 3월 달에 싸운 거죠. 4월 달에 싸운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 익숙하시죠? 근데도 속는 애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3월 달에 싸웠습니다. Okay, I got really mad at him. Pinocchio got really mad at Gingerbread Man. 여기 콤마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콤마 뭐 하는 녀석이냐? 이 쉼표. So I made up, make up, 뭐 하다? 그렇죠. 지어내다.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다죠. 메이크업. 그렇습니까? 물론, 얼굴에 화장하는 것도 메이크업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지어냈고, posted it on the web. 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화가 나서 누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피노키오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인터넷에다가 유포시켰죠. 그렇습니까? 포스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어낸 이야기 뭐라고 지어냈어요? 내가 쓰기를 뭐라고 썼어요? 진저브레드맨이 뭐 했대요? 울었대죠. 그렇죠. 이거 어디에서야 언제야? 그렇죠. 언제죠 이거. 언제? 그렇죠. 수업시간에죠. 수업시간에 울었다. 왜? 아 언제 우리가 슬픈 영화를 봤을 때. 슬픈 영화 보고 울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이야기가 뭐였대요? 퍼졌죠. 얘 3단 변신 뭐더라? 그럼 얘는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죠. 그렇죠. 과거이죠.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퀵클리하게, very quickly하게 이야기가 빠르게 퍼나갔고 그리고 모두 all the other classmates가 made fun of 얘 누구 대신 왔지? 진저브레드맨은 뭐 했대요? 놀렸어요. 놀렸다.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것 또 다른 수고 알죠? L로 시작하는 거. 그렇습니까? 놀리다, make fun of 말고 뭐 있죠? 놀리다. 그래서 그 이야기 퍼져갔고 그 다음에 for the next few weeks. 오케이. 얘랑 관련해서 얘에 대한 얘기 해줘야 되겠죠. 그쵸? 뭔 얘기 할지 알죠.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얘기. 그쵸?
For the next few weeks 해석이 뭐예요? 그 다음 몇 주 동안이죠 이거. 그 다음 몇 주 동안 놀렸다. 지금도 놀립니까? 뭘 보고 지금은 안 놀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도 놀리려면 have mad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고 단순화겁니다. then 이 then에 대해서 얘기 좀 할 게 있죠? 일단 뜻은 뭐예요? 네. 그렇죠. 그 순간이죠. 그 순간. 됐습니까? 그러면 얘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알죠? 그 순간. 됐습니까? 이런 일이 이러한 순간 갑작스럽게 suddenly하게 my nose started 얘에 대해서 할 말 있죠? 문법적으로 할 말 있죠 이거? 그쵸? 자라기 시작했다. 코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제 I have to stay far back. Have to do네요. Have to do. Have to do. 그래서 해야만 한다죠. 이제 나는 머물러야만 한다죠. 어디에? 멀리 뒤에. 뭐로부터? 컴퓨터로부터. 자 이거 시험 문제면 나올 만하죠 이거? 그렇죠? Because of my long nose. 무엇 때문에? 나의 긴 코 때문에. 여기에 이거에 대해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치죠. 됐습니까? Hey, it is longer than my arm. It 라는 얘기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It is. 그 다음에 이 표현 자체가 이거의 주요 문법인 뭐? 비교죠. 비교급.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이거 우리말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절대로 못 쓰면 안 돼. 오케이. 상대방에게 뭐 구하기? 충고. 충고 요청하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How should I do?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내용 정리. 내용 정리. 그래서 뭐 앞에 했으면 지난달 3월 달에 진더브레드맨과 황태호가 아르기먼트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뭔 일이 났냐? 화가 났죠? 화가 나갖고 뭔 짓을 했어요? Made of a story. 그쵸? True story, false story. 그쵸? False story 해서 그걸 뭐 했어요? First story. 웹. 인터넷에 퍼뜨렸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쓴 내용은 울었어. 수업 시간에. When we watch a sad movie.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막 퍼졌죠. 매우 빠르게 얘기하면 All the other students in classmates가 made fun of gingerbread man for the next few days. 몇 주 동안 놀랐습니다. 몇 주 동안. 일일이 꼴레리 무시하게 그랬죠. 그랬더니 말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더니 갑자기 My nose started growing. Now I have to. 그래서 코가 길어진 그 원인 코가 길어지는 것이 자라기 시작하는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컴퓨터에 가까이 앉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가까이 앉지를 못하니까 뭐를 못해? 그렇죠. 뭐 좀 갖다 이야기를 지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뭐보다도 길다. 네. 팔보다 이렇게 보다도 길다. arms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 이 길이보다 더 길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이보다 더 길다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길다. 복수형 썼으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나겠네요. 그래서 뭐 everybody has worries죠. 왜 그렇죠? 왜 단수치.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 오고 그 다음에 주어로 사용됐을 때 반드시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 알죠?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April 1st Monday 그래서 날짜 쓰는 방법 됐습니까? 4월 1일 월요일 어떻게 한다? April 1st Monday 됐습니다. 글의 종류는? 의미 저 영어로? 다이 에이 이렇게 쓰면 되죠?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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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조 이건 뭐죠? 빌리어 이거는 우유로 만든 제품의 라 뜻이죠. 유제품의죠. 매일매일의 이 세 단어 알죠? 그쵸? 다이어리라는 거. 다이어리는 어찌 쓰는 거야? 어찌 쓰는 거야? 다이어리는 어찌 쓰는 거야? 데일리 쓰는 거죠. 됐습니까? 데일리 쓰는 글이 다이어리다. 얘는 우유로 만든 제품 대어리. 그래서 지난달에 last month 나는 말다툼했다.
I had an argument with my classmate, gingerbread man. 그러니까, 여기에 익혀야 할 수고가 있죠. 익혀야 할 수고가 뭐가 있습니까? Have an argument. 그렇죠. Have an argument. Have an argument. Had an argument는 뭐로 바꿔서도 되죠. Had an argument가 뭐였다? 말다툼 했었다잖아. 그렇죠. 그러면 말다툼 했었다가 뭐죠? 그렇죠. I argued with my classmate, gingerbread man. 했겠죠. Last month, I argued with my classma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치사 문제는 뭐 여기에 뭐 이거 됐습니까? 됐습니까? 기억해놓고 뭐 이거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제가 뭐죠? 과거죠. 왜 과거죠? 그렇죠. Last month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렇죠. When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싸웠니? 지난달에 싸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묻고 답하기 내용 파악 정리입니다. 누가 싸웠어요? 누가? 진저브레드맨이 피노키오가 싸웠죠? 그렇죠. 이거. 일단 아이가 누구냐? 아이는 피노키오. 그 다음에 싸운 사람은 반친구인 진저브레드맨. 언제 싸웠다? 지난달에 싸웠다. 지난달이 몇월 달? 3월 1일. 그렇죠. 3월. March. 그래서 3월 달에 싸웠다. 아, 오케이. 이 다음 부분 자세하게 보기.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그에게 화가 났다. I got really mad at him. 됐습니까? 그래서 익혀야 할 수고는 뭐? Be mad at. 됐습니까? Get mad at. 여기 mad의 뜻은? Very angry. 됐습니다. Crazy 아니죠. 됐습니다. Very angry 의 뜻이고. 여기 아이는 누구 대신 왔고? 피노키오. 피노키오. 힘은 누구 대신 왔다? 진저브레드맨. 쉬운 얘기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So I made up a story and posted it on the web. 여기 웹 할 때 왜 소리, 이거 알죠? 이거는 자음입니다. 영어에서. 이거 자음이에요. 몸 아니야, 영어에서. 이거랑 같이 얘기했는데요. 얘들도 다 자음이에요. 우리말에 모음이죠. 그래서 a window야, on window야. a window죠. 그렇습니까? 자음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on the web, on the web 아닙니다. on the web. 인터넷에 인터넷에 on the web, on the internet. 자, 그래서 아이는 누구 대신 왔고? 피노키오. 피노키오 made up a story and posted the story on the web.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익혀야 할 수고 뭐가 보입니까? made up. 그렇죠. make up. 그 다음에 on the web 이런 것들. 전치사 문제 on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의 다양한 의미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게시하다. 포스트 게시하다죠. 그 말고 또 뭔 뜻도 있나요? 게시하다. 게시물? 아니 목표와 I'll send the original to you by post. 뭔 소리지? I'll send the original to you by post. 너에게 by post 우편으로 이 말이죠. 우편으로 나는 너에게 보내줄 거래죠. 오리지널을 원본을 보내줄 거래죠. 그래서 어떻게 우편으로 우편으로 by post. 그래서 포스트 오피스가 우체국이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put the information in the post to you tomorrow. 나는 저 뭘 넣어줄 거래요. 정보를 어디다가 우편물 속에다가 이 말이죠. 우편물 속에 우편물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램프 포스트는 뭘까요? 램프 포스트. 램프 포스트. 가로등이죠. 포스트 뭐 기둥이란 뜻이 있죠. 기둥. 응? 진짜 알겠어? 예. 사인 포스트는 표지판. 표지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너 포스트는 뭐 생각할 때 딱 거울. 그렇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Is it okay if I post the check to you next week? Is it okay? Is it okay? 동의요. 괜찮겠나요? If I post the check. 내가 만약 우편으로 보낸다면 Post 뭐하다? 우편으로 보내다 무엇을? 그 수표를 체크를 to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당신에게 수표를 우편물로 보내도 될까요? 우편 발송하다? 다 아는 거죠. A copy of the letter was posted on the notice board. 뭐의 뭐가? A copy of the letter, 편지의 복사본이 was posted. 게시되어 있었다. 어디에? 게시판에, 노티스보드에. 게시판에, 그래서 뭐하다? 게시하다. 이게 본문의 포스트하고 같은 뜻이죠. 지금은 수동태로 쓰였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result will be posted on the internet. 누가 뭐 할 거래요? 결과들이 게시될 것이다. 어디에? 인터넷에. 그래서 정리하면 우편으로 by post. 그 다음에 기둥, 그래서 가로등, lamp post, sign post, 기둥이라는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편으로 발송하다. 그 다음에 게시하다. 됐습니까? 포스트의 다양한 의미 정리되었나요? 네, 15분이 되니까 저러고 있죠. 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 해보겠습니다. I got really mad at him, so I made up a story and posted it on the internet. 이 짓을 왜 하죠?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왜 합치라고 하는 걸까요? 선생님이랑 답자가? 관계. 내가 엄청 진정그레드만 화났죠? 네. 그래서 가짜 이야기 지어서 인터넷에 올려버렸죠? 아하. 그렇죠? 뭐와 뭐? 그렇죠. 원인과 결과네요. 한 문장 만들면 I got so mad at him that I made up a story and put it on the web. 동의하십니까? 뭐 구문? So that 구문. 어? I got so mad at him. 나는 그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I got so mad at him. 그래서 that I made up a story and put it on the web. 소대 구문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소대 구문으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Why did you make up a story and post it on the web? Because I got really mad at gingerbread man. What did you do? Because you were very mad. What did you do? I made up a story and posted it on the web. 됐습니까? 그래서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야죠. 자꾸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기를 I wrote gingerbread man cried in class when we watched the sad movie. 제가 오케이 그래서 피노키오죠? In class는 무슨 뜻이다?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ory. Spread very quickly and all the other classmates made fun of him for the next few weeks. 아,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문장. 저 spread는 spread 3단면 아까 했죠. spread 중에 몇 번에서 두 번째 녀석이라는 거. 됐습니까? 과거에 퍼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quickly 써야 되는 이유. 일단 quick은 빠른. quickly 빠르게. 그럼 quickly 왜 써야 되나요? 빠르게 퍼졌다. 동사를 꾸며주려면 어찌 했다죠. 어찌 했다. 빠르게 퍼졌다. 매우 빠르게 퍼졌다.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fun of 뭐 하다? 놀리다니까 같은 말. 그렇죠. laugh at죠.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다음 몇 주 동안, for the next few weeks.
퓨 나왔다. 리더. 그렇죠. 퓨 뒤에는 반드시 세수. 리더 뒤에는 세수 명사 얘기하겠죠. 그래서 up to the next few weeks고요. 몇 주 동안, 다음 몇 주 동안. 오케이. 그래서 진저 브레드맨이 아 참 피노키오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Made of a false story and posted it on the web.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Grow up this moment. 그거 말고. 그렇죠. 아, 반 친구들이. 반 친구들이 made fun of him for the next few weeks 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순간 갑작스럽게 then suddenly my nose started growing. 예, 얘는 안 되나요? 돼요. 되죠. 얘 성격 좋은 애 알죠. 그렇죠. 그럼 스타트처럼 성격 좋은 애 like. Begin. Hate. Continue. 그렇죠. Start.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얘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자라는 중인 시작에서 자라는 것을 시작해서 그래서 동명사다. 그럼 투부정사의 명형부? 명사자 용법이죠. 그렇습니까? 무엇을 시작했니? 자라는 것을 시작했다. 자라기 시작했다. 자, then. The time, 그 순간, 또는, 이제 여기서 then의 뜻은 그 순간도 될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니죠, 여기서는. 예, growing은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Pinocchio, aspetta, vieni vicino a me. Raccontami, come mai ti volevano impiccare? Per le monete d'oro. E le monete d'oro che fine hanno fatto? Le ho perdute.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맞습니까? 자, 계속해서. Now, 나는 머물러야만 한다. Now I stay. Have to stay far back from the computer because of my long nose. 됐습니까? 그래서 코가 길어졌죠? 그래서 그 결과 I have to stay far back from the computer. 됐습니까? 코가 길어진 결과는 have to stay far back from the computer. 됐습니까? 그래서 have to에 대한 얘기 I have to stay가 뭔 뜻이다? 머물러야만 한다, 있어야만 한다. I have to be far back from the computer. 몸으로부터 멀리, far back from. 됐습니다. 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라는 수고입니다. Far back from. 그 다음, 여기에 because of를 써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여기에 안만 길어봤자, 그것 때문에, because of it.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그렇죠. 여러분,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내가 지금 집에 못 간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Because of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때문에! 뭔가? 영어 선생님 때문에! 그러면,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죠?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오, 그렇지. Due to. 그렇죠? 쓰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Due to. 그 다음에 또? Owing to. Owing to you, due to you, because of you. 니 때문에, 니 때문에, 니 때문에. 또. On account of you. Because of you, 니 때문에, due to you, 니 때문에, owing to you, owing to you, 니 때문에, on account of you, 니 때문에. 됐습니까? 전부 어떤 것 때문에 할 때 쓰는 것들이고, 얘들은. 그 다음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건. 그렇지, as, 또, so? so는 거꾸로죠. since. 어디서? third는 so하고 같죠. 원인과 결과죠. 거꾸로죠. since가 여기 있습니다. since는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시제 때 배웠던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도 있다.
에즈도 마찬가지. 에즈는 세 가지 때 누가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네? 보여줘야 되나요? 다 봤죠? 자, 이 문장에 B 코드를 쓴다면 because 뒤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를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 why do you have to, why do you have to, why do you have to stay far from the computer? 왜 컴퓨터에서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야 하니? 라고 물으면 누가 뭐 하기 때문에라고 붙이면 내 코 때문에라고 했대죠. because of my long nose 했대지만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내 코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래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 코가 너무 길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because my nose is too long 해도 되겠죠. 이 문장에 because 쓰면 어떻게 됐다? because my nose is too long 됐습니까? 내 코가 너무 길기 때문에 because my nose is too long 됐습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왜 멀리 있어야만 해? 왜 멀리 스테이 해야만 하니? 라고 물어볼까요? 왜 컴퓨터에서 멀리 앉아 있어 스테이 해야만 하니라고 물으면 뭐죠? Why? 저러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죠. Why do you have to stay far back from the computer? Have to do 묻는 거 또 할까요? 아니요. Do you have to? Does he have to? 나는 할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기억나시나요? 집에 갈 생각만 하는데 머릿속에 잘도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더 길다. It is longer than my arms. What should I do? is는 못 해주었어요. My nose is longer than my arms. 비교 표현이고 충고 요청하기 어떻게 해야 되고 what should I do?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충고할 것 같아요? You should write a letter to gingerbread man. You should write a letter to gingerbread man. 무슨 letter? Apology letter. Apology 아니면 아니야 없어? 아 apology. Apology letter. 또. Yeah, right. You should cut your nose. Oh, you should cut your nose and then use it as a wood campfire. Wow. You say sorry, gingerbread. You should say sorry to gingerbread man. You should cut your nose and use it as your fire stick. Wow. You can keep lying. 그렇죠? 살 필요가 없겠네. 그렇죠. 거짓말하고 잘라서 쓰고. 와우. Good. Okay.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리틀 머메이드 얘는 누구냐고.